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펀드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진 요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창반입니다. 커창반이란 과학혁신판이라는 의미로 불리는 커창반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개설된 기술 창업주 전문 자본시장으로 중국이 자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차세대 유망 기업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자본시장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첨단 장비, 신에너지, 바이오 의학 등의 고도 기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상장할 계획입니다. 커창반이 매력적인 이유는 원래 중국의 정책은 상장 기업이 되려면 나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기준도 까다로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홍콩 또는 나스닥으로 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커창반은 상장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커창반에 상장될 대표적인 기업의 예로 엔트그룹이 있습니다. 엔트그룹은 전 세계에서 9억 명을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커창반과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엔트그룹은 이번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10월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트그룹의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커창반에 상장하게 된다면 IPO 기록을 경신하게 될 예상으로 보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판 나스닥 커창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커창반, 다음 기회가 곧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